최근에 제가 카페에 많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씩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투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배신을 몇 차례 당하며 결국 핸드폰 가게를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돈을 빚으로 떠안게 되며 결국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었죠.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들어오신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힘내시고요. 카페에다가 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걸 피드백 삼아가지고 또 수정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원하는 목표 금액까지는 이뤄질 겁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를 먹여 살렸고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뭐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요. 물레동 가시는 거 아니세요? 아, 가까운 데 이동하실 거라고요? 네, 일단은 글로 갈게요, 사장님. 네네. 네. 네, 현재 시간 10시 1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월 7일, 네,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출근했습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콜을 잡아가지고 지금 전화통화하느라고 네, 오프닝이 좀 늦어졌네요. 자, 방금 콜 잡은 건 여기서 물레동 가는 거 3만원짜리 지금 콜을 잡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완료하래요. 그냥 자기는 그냥 가까운 데 갈 거라고 그러다가 그냥 가까운 데를 이동시켜달라고 빨리 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현재 시간 10시 45분입니다. 여기는 계양구청 앞이고요. 아, 물레동 콜이 착변이 돼가지고 계양구청으로 왔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3만원 지금 받고 왔고요. 자, 오늘의 변수는 요거네요, 요거. 첫 콜이 원래 물레동이라서 물레동 나가면 외부로 나가는 콜이 있어가지고 물레동을 잡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 이 시간에 계양구청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 아, 현재 콜이 없어요. 뭐 생각은 하고 있던 거지만 아 이거 물레동에서 저 뭐야 관악구 남현동 가는 거 4만원짜리 이런 거 떠있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자, 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여기 왔죠.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또 풀어가야죠. 자, 제 생각에는 좀 늦게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외부 나가는 콜이 있는 동네로 나가는 콜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가는 콜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송도는 패스하고 있어요. 송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일찍 나가서 나가서 좀 이렇게 돌고 들어와야지 하루 목표가 맞춰지거든요.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그러면 진짜 끊임없이 타야 돼요. 그러면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체력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 하면은 콜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한번 선택해봐서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놓쳤다. 네, 현재 시간 10시 55분입니다. 자, 방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당 가는 콜을 좀 잡았거든요. 네, 금액은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트 건너편 네, 작전 서운동 이쪽에서 콜이 떠가지고 이동하고 있고요. 아, 진짜 일이 없네요. 없기는. 네, 그래도 간신히 나가는 거 하나 바로 건졌습니다. 그래서 사당 갔다가 사당에서 안양이라든지 이쪽 이제 아니면 시흥이라든지 이런 콜들 한 35,000원, 4만원짜리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딱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천 딱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돌면은 제 오늘 목표는 딱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대리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따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3분입니다. 여기는 이수역이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콜이 없어요. 원하는 목표대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하나 잡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저는 여기 사당, 올라가면 사당이거든요. 사당 쪽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서초, 뭐, 교대 이쪽 방향으로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여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콜들이 거기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여기서 속속, 서울 이쪽에 들어오면 속속이 좋잖아요. 아, 근데 속속 단가도 좀 별로네요. 강남에서 성남 가는 거, 네, 25,000원이면,
좀 기본적인 단가거든요. 네, 뭐 업단가를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빨리 나오는 거 잡고 빠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현재 시간 11시 52분입니다. 방금 여기 내방역, 네, 방금 여기 내방역을 지금 지나가는 중간에 콜이 떠가지고 잡았어요. 전화 한번 해보고요. 네, 바로 요 앞이네요. 네, 만나 뵙고 저는 미금으로 갔다가 미금에서 콜 없으면 정자 쪽까지 나오면서 한번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12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콜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늘에 운에 맡겨야죠. 네, 현재 시간 12시 28분입니다. 저는 여기 미금역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기분 좋게 출발과 함께 5만원짜리 한 장 받았습니다. 팁으로 15,000원 받은 거죠. 이렇게 기분 좋은 손님들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자, 미금역 지금 조용해요. 여기 광주 가는 거 하나 더 있네요, 광주. 25,000원. 광주 25,000원. 패스. 네, 패스하고. 자, 여기서 제가 가야 할 곳은, 안양 쪽. 일단 건너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 운 좋으면 이제 3만원대고, 운 나쁘면 25,000원짜리. 요런 게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3만원짜리를 노려볼 건데, 시간이 지금 12시 반. 그래도 뭐 노려볼 건 노려봐야죠. 자, 그리고 여기 미금에 지금 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정자 라인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정자동, 그 다음에 저 서현, 순해. 뭐 그다음에 판교까지 넓게 봐야죠. 여기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 라인을 타고 쭉 빠져도 되고요. 위로 도로도 차가 없어가지고 위로 건너가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2시 48분입니다. 여기는 서현이고요. 서현역 앞이고요. 방금 콜을 잡았습니다. 대략 2시간 한 20분? 정도를 여기서 보낸 것 같아요. 아예 콜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인천 가는 콜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놓쳤어요. 넘어가는 콜들이 제가 볼 때 기회가 한 3, 4번 있었는데 다 놓쳤습니다. 제가 늦는 건지 사람들 손이 빠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못 잡았어요, 하나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큰일 났다, 강남 가자는 이제 택틀 같이 해서 나갑시다 라는 멘트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그냥 가기도 좀 싫고 버텼죠. 간신히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판교에서 저희 집 앞에 갑니다. 네, 청천동 금호타운이라고 부평구청역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잡았습니다. 간신히 잡긴 잡았어요.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야, 힘드네요. 힘들어. 진짜 없어요. 없네요. 네, 현재 시간은 3시 45분입니다. 여기는 청천동이고요. 저희 집 근처입니다. 이 정도면 뭐 집 앞이죠. 야, 진짜 2시간 거의 반 만에 극적 기가 막히게 집 앞을 잡았네요. 자, 일단 복귀는 했습니다. 근데 좀 우울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거기가 그렇게 죽을 만한 동네가 아닌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그냥 판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현하고 순회에서는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한 3번? 이런 지금 경험이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판교로 바로 이동을 해서 판교에서 한번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요. 간신히 뭐 목표는 채운 것 같아요. 또 있었고 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시간 반 동안 기다리면서 멘탈이 좀 흔들렸어요, 지금. 그리고 막 너무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무튼 빨리 가서 회복해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과 좀 다르게 또 움직여야겠죠.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여러분 안녕. 피곤해.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re cool.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